아, 네, 그럼 두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피무쌤 채널의 피무입니다. 인사를 세번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한두 번 정도는 해봤었는데 세 번까지 한 적은 없고요. 음성 따로, 영상 따로 녹화해가지고 오늘은 좀 깔끔하게 이렇게 또 재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잘 보이실 거니까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 12과 네, 원티십성 우리 집 네, 반건라오 아니면 뭐 반찬 하셔도 되겠죠. 집은 우리가 반이라고 하고요. 말리님 안녕하십니까? 화면 잘 보이고 소리도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 하면 집이었어요. 집인데요. 우리 집이라고 해서 뭐 진짜로 우리라는 라오도 있겠지만 내 집을 우리 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반 건찬 또는 네, 건 오브를 넣으셔가지고 건 또는 이렇게 생략을 해줘서 반찬 하시면 네, 이렇게 내집 또는 우리 집이 됩니다. 신광태님 안녕하십니까? 신문재님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 집의 구조라든지 네, 뭐가 있는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집 모양이 이렇게 있는데요. 순서대로 갈게요, 그냥. 네, 옥상부터 한번 갈게요. 물론 이 집에는 지금 주택이라서 옥상이 지금 없지만 옥상은 우리가 나파 한번 더요. 나파라고 하시면 됩니다. 나파라고 하셔서요. 나파 하시면 옥상이 되고요. 벌써 10분이나 들어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이 성조 표기할 때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또 나머지 데이들도 한번 맞춰볼게요. 조합원 형님 안녕하십니까? 자, 다음 커튼 한번 가볼게요. 커튼. 지붕 갈까요? 옥상 다음에 지붕이니까. 네, 요 정도 순서는 지켜줘야죠. 자, 지붕은 우리가 랑카, 랑카라고 하시면 돼요. 랑카라고 하시면 이게 지붕이고요. 사성, 평성이 되겠죠. 자, 그리고 커튼이 있는데요. 지금 안에 보이시는 이 커튼이 바로 파만 한번 더요. 파만이라고 합니다. 파 하면 우리 뭐 천이란 뜻이 있으니까 뒤에 어떤 단어가 나오면 아, 천 종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밍턴님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창문이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글씨가 잘 보이실지 확대가 되네요. 이 정도면 잘 보이실 것 같은데요. 여기는 한글에 적어드려야겠네요. 나땅 한번 더요. 나땅 하시면 창문이 됩니다. 우리 원래 나 하면 얼굴이었죠. 그리고 따 하시면 눈이었거든요. 나따라고 하시면 인상이었어요. 외모의 그 인상 있죠. 근데 여기서 나땅 하고 발음하시면 창문이 된다는 것도 발음이 비슷하니까 정리해 주시고. 침대도 가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침대에 누워서 편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침대는 이렇게 띠양, 띠양이라고 하시면 침대가 됩니다. 그래서 뭐 싱글 침대, 뭐 더블 침대라고 해서 뭐 띠양디요라고 하시면 띠양디요 요게 하나에 라는 뜻이 있어서 싱글이 되고요. 디요 이렇게 디요 그죠? 띠양쿠라고 하시면 이게 커플이나 어떤 그 세트로 돼 있을 때두 개씩 있을 때 이렇게 쿠를 쓰잖아요. 그래서 띠앙코 하시면 더블 침대가 됩니다. 오늘 보니까 진도가 그 양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산으로 가는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예, 좀 딱딱하더라도 성조만 이렇게 많이 해드릴게요. 예. 자, 그래도 한 40분, 50분은 걸릴 것 같은데 열심히 해볼게요. 자, 다음 단어 보시면요. 두 단어로 돼 있네요. 앙 하고 앞남 앙 앞남이라고 하시면 우리 앙만 하시면 세수대야 같은 거 있죠? 그런 세수대야라든지 하다못해 그 저수지의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앙 뒤에 뭐가 나오면 그거 하는 뭐 대, 세면대, 뭐 식기, 뭐 세척하는 대, 개수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는 앙남 하시면 샤워하다니까. 샤워하는 대, 이게 욕조가 됩니다. 그래서. 자, 샤워하는 방, 샤워하는 실, 우리 샤워실 또는 욕실이라고 하죠? 헝앞남, 한번 더요. 헝앞남 하시면 샤워하는 방 욕실이 되고요. 자, 이제 주방으로 가야죠. 주방은 일단은 헝크로아가 되겠네요. 네, 헝크로아라고 하시면 이 부엌입니다. 부엌. 한 가지 팁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헝 하면은 일단 보시기에 아마 문자 공부 초반에 계신 분들은 이게 장모음 어라서 헝하고 시중 교재나 이런 데는 장모음 표기가 돼 있는데요. 실제 발음은 짧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짧게 헝 하셔야 돼요. 그래서 헝크로아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래야 크로아가 원래 이것만 있어도 주방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방에 그 방이라서 헝이 붙으면 그냥 부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 직업에도 매크로아 또는 퍼크로아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성 요리사, 남성 요리사 할때 크로아가 들어가면 주방이니까 이때는 직업도 나타낼 수 있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이어서 또 아한 한번 더요. 또 아한 또
하시면 책상 또는 테이블입니다. 아한 음식이니까 음식 테이블 식탁이 되겠죠. 자, 이제 거실로 와야겠죠. 거실은 우리가 어떤 실이니까 헝이 들어가고 앉다라는 뜻이 있는 낭 있어요. 발음 적어드리면 낭 있고요. 그리고 놀다라는 뜻이 있는 렌 있어요. 그래서 다 이성이네요. 헝낭렌하고 헝낭렌 렌만 이성으로 잘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렌이라는 단어도 잠깐만 보시면 이게 장모음의 에잖아요. 딱 봐도. 하지만 우리 길게 한다, 짧게 한다? 단모음으로 발음하셔야 됩니다. 얘도. 네, 그래서 헝낭렌 하셔야 올바른 발음이 되고요. 앉아서 노는 방, 이게 거실입니다. 또는 이따 나올지 모르겠는데 방은 방인데 봤다라는 단어. 자, 지금 5분, 7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질문 또 한번 해볼게요. 아무리 시간이 길어도 하나 정도는 질문 또 드리면 좋으니까. 봤다라는 단어. 네. 동사. 봤다라는 동사. 뭐가 있을까요? 지금 계신 11분 중에서 이 봤다라는 동사의 뜻, 아시는 분 계시면 한번 남겨주시겠습니까? 거실을 제가 하려고 해요. 네. 여기서 이제 헝낭렌 해가지고, 요 단어도 거실이지만, 네, 우리 손님을 받는 방 해가지고 그렇게 하셔도 네, 거실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네, 그렇죠. 아유, 신강태 선생님, 네, 오늘 버퍼링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주 빨리 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랍 있었죠, 그죠? 랍, 그렇죠, 레미터님. 랍 하시면 이게 받다예요. 뭘 받아요? 손님이라는 객이란 단어 있어요. 객, 이거 이제 손님 객에서 왔다고 왜 중국어에서 발음이 이제 차용이 돼가지고 그대로 쓰거든요. 랍케 가시면 손님을 받다. 맨 앞에다가 접두사로 헝만 넣으면 헝랍케 가시면 손님을 객을 받는 실 해가지고 이 거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단어도 쓸 수가 있다는 거 말씀드려 보고요. 자, 문 어떻게 했죠? 우리 문 브라또라고 해서요. 실질적으로 회화 이렇게 성조 표기할 때는 일성이지만 네, 일성이지만 발음 자체는 이렇게 평성으로 하셔도 됩니다. 브라또하고 편하게 하시고요. 다만 성조 법상 일성이니까 브라또로 체크만 해드릴게요. 자, 이어서 뜰이 있는데요. 일단은 집들 해가지고 집은 우리가 만이었죠. 란만 하셔도 어떤 뜰 같은 어떤 평지를 좀 의미합니다. 평지. 그죠?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이렇게 꽃도 있고 어떤 정원 같은 이런 뜰 있죠? 이때 우리 공원의 뜻이 있는 수원 하셔도 돼요. 수원반이라고 하시면 왜 우리 마당도 있고 왜그 마당에 꽃들도 있고 뭐 나무도 이렇게 심어져 있는 집들 있잖아요. 그때 수원이라고 하셔도 얼마든지 이렇게 뜰이나 정원을 의미하고요. 가든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그림 있는 페이지에서 네, 성조 표기 알아봤고요. 그리고 아마 페이지 상으로는 플러스 단어 안 가고 이렇게 집안에서 볼수 있는 문건 해가지고요. 페이지로는 82페이지가 되겠네요. 맞나? 82만, 아, 눈이 안 좋아서. 맞네요. 자, 82페이지 보시면, 집안에서 볼수 있는 물건 해가지고, 싱콩땅땅, 티, 봅, 버이버이, 나이반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어찌됐건, 침실에서 볼수 있는 거. 아까 침실은 뭐였죠? 그냥 헝, 넌 하시면 돼요. 침실에서 자잖아요, 우리. 그쵸? 헝 들어가고, 자다란 뜻이 있는 넌이라고 하시면 이게 자다거든요. 눕다도 되지만, 눕는 방 또는 자는 방에서, 요게 침실입니다. 헝런 하시면. 자, 그럼 침실부터 한번 볼게요. 가구류가 좀 많은데요. 단어가 많아서 좀 지루하실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성조 표기는 해드려야죠. 자, 서랍장은요. 일단 서랍이란 뜻이, 확대를 좀 제일 크게, 요 앞에 있는 단어 말고, 린착이라고 있어요. 린착이라고 하시면 이게 서랍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 장의 의미가 있는 단어가 뭐다 그러면, 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린착, 또 린착, 하시면 서랍장이 되는 거죠. 우리 린 하시면 혀의 의미가 있거든요. 신체 그 얼굴, 입에 혀 있죠, 혀. 예. 그리고 착이라고 하시면 이게 뭐 당기다라는 뜻이 있어서요. 혀처럼 뭐 당겼다가 뭐 놓으면 들어가고 뭐 서랍에 그런 의미로 전이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린착 서랍이었고요. 자, 붙박이장은 우리가 빌트인이라고 하죠. 네, 빌트인 이렇게 영어 표기를 그대로 써가지고요. 일단은 또가 들어가요. 왜 장이니까요. 그렇죠? 또 하고 비우인 하시면 돼요. 비우인, 비우인 하시면 또 비우인, 빌트인이 됩니다. 뭐 빌트인 이렇게 안 하시고 받침 보시면 빌트에서 이 트를 터로 쓰고 묵은 표시를 이렇게 해줬다라는 거. 영어 표기에 주로 이렇게 많이 묵은 표시가 있다는 것도 확인했고요. 자, 이번에 화장대예요. 우리 테이블이잖아요. 그래서 책상에 의미가 있었던 또가 들어가고요. 그러면 크르앙하고 뺑이란 단어가 이제 화장품 정도의 의미가 있는데요. 원래는 우리가 크렁쌈앙이라고 해서 화장품이란 단어가 있지만요.
뺑 하시면 이거 밀가루거든요. 밀가루 원래. 그렇죠? 밀가루 음식. 아한뺑 이런 식으로 생활에서 볼수 있는 밀가루가 바로 뺑인데 여성분들 왜 이렇게 그 콤비네 아 뭐지? 파운데이션인가? 콤비네이션 하니까 또 피자가 먹고 싶네요. 자, 파운데이션 그 밀가 가루처럼 돼 있어서 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화장하는 이렇게 대가 되고요. 화장대가 바로 또크랑 뺑 하시면 되고요. 이어서 사이드 테이블 해가지고 일단 테이블이니까 또 또가 들어가고 침대 옆이니까 우리 옆쪽에 의미가 있는 캉 그리고 침대 의미가 있는 띠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캉 띠양 또캉 띠양이라고 하시면 침대 옆 테이블이 돼서 사이드 테이블이 되겠죠. 뭐 스탠드도 있고 그렇죠? 자, 이어서 이번에 램프가 있어요. 우리 스탠드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공부하실 때왜 스탠드? 스탠드 자체가 앞에 있는 요 단어예요. 곰파이라고 하시면 되거든요. 한번 더요. 곰파이. 곰파이라고 하시면 파이의 의미가 일단 불이 있다는 거 아시니까. 네, 곰파이 하시면 이게 스탠드가 됩니다. 근데 요 스탠드가 어디 있어요? 또 침대 옆이니까. 곰파이 캉띠양이라고 하시면 또 침대 옆 스탠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제가 아무리 들어도 일어날 수 없는 예, 뭐 있으나 마나한 저한테는 알람 시계인데요. 일단 시계 종류니까 시계니까 나리까 하고 표기는 또 여기 삼성을 이렇게 했지만 그냥 평성으로 나리까 하고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깨우는 시계잖아요. 그래서 깨우다라는 타동사가 바로 블룩이에요. 블룩 많이 봤을 겁니다. 또는 뿍으로 들릴 수도 있겠죠. 그죠? 나리까 뿍 하고 뿍으로 많이 들리실 겁니다. 회화에서는. 그래서 깨우는 시계 자명종이었고요. 자, 이어서 베개라는 뜻은 먼, 먼이라고 사성으로 하시면 베개가 됩니다. 자, 계속해서 천 종류가 이렇게 쭉 나오네요. 한세개 정도가 지금 천 종류네요, 보니까. 예, 좀요 파란 단어가 아까 예, 천 종류 어딨어? 시프트를 눌러서 시프트로 이렇게 직선을 좀 그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네, 됐네요. 자, 파하고 클룸 하면은 뭔가를 덮거나 감쌀 때 이렇게 클룸이라고 하거든요. 지탁님 안녕하세요. 자, 뭘 감싸는 천입니까? 지금 그러면 띠양 또 나왔죠. 침대를 감싸는 천 뭐다? 침대 시트가 됩니다. 예. 그래서 파 클룸 띠양이라고 하시면 뭐 이렇게 침대 뭐 시트 있죠? 덮는 거 가리고 그때 침대 시트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담요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은 이불에 좀 가까워요. 네, 이불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얘도 홈이란 단어도 덥다예요. 덥다. 동사입니다. 원래는 파가 앞에 있으니까 명사가 되는 거죠. 파홈. 파홈 하시면 덮는 이불 천 해가지고 이게 담요도 되고 이불도 된다. 자, 그럼 반대로 홈이 동사였죠. 홈, 파 하면 뭘까요? 천을 덮다 해서 이불 덮다 해요. 그냥 요것도. 그 앞에 어떤 단어가 먼저 나오냐에 따라서 품사를 잘 보시고 그게 앞에 명사면은 뒤에서 뭔가 수식할 수도 있겠구나 가정을 하시고 뭐 그게 동사면은 목적어가 될 수가 있겠죠. 오른쪽에 있는 단어가. 그래서 앞에 있는 단어의 품사들을 잘 보시면 좋겠다. 자, 다음 또 천은 천인데 파홈 하면 이불이었죠. 담요였죠. 파이파라고 하면 전기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파홈 파이파 파홈파이파라고 하시면 전기 이불 전기 담요가 됩니다. 태국도 북부 쪽에선 네, 뭐 절기상으로 겨울 땐 상당히 춥고 이제 쌀쌀하기 때문에 전기 담요 수요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남쪽이나 어떤 방콕이나 이런 데서는 찾아보기 힘들죠. 더우니까. 자, 이어서 블라인드라고 돼 있는데 아까 커튼이 뭐였죠? 커튼이 파만이었잖아요. 파만. 요 커튼하고 블라인드는 좀 다르죠. 왜 우리 돌리면 닫히고 좀 이렇게 당기면 올라가고 그발 있잖아요. 발. 네, 신체 발 말고 그 블라인드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몰리라고 하시면 돼요. 몰리, 몰리 이렇게. 네, 몰리 이렇게. 자, 재밌죠 단어가? 몰리 하시면 블라인드입니다. 자, 그리고 가습기가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언젠가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크르앙이라고 하시면 기계류에 들어가는 접두사였어요. 탐, 하다, 만들다. 괌이 나와가지고 명사를 만들어주는 그런 녀석이었죠. 츤 하면은 우리 습하다였어요. 습하다. 그러니까 습이 되겠죠. 그냥 뭐 뭐지? 습함이 돼요. 그냥 괌이 있으니까 습하게 만드는 기계. 그래서 가습기가 됩니다. 여기에 이게 그렇죠? 이 정도로 네,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한 번에 발음해 보시면 크르영 탐 괌츤 크르영 탐 괌츤이라고 하시면 습하게 해주는 기계 가습기가 되고요. 자, 어떤 침실에서 볼수 있는 물건들을 봤고요. 욕실은 아까 헝암남 정도 보시면 되죠. 자, 욕실에 가시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앙 하시면 아까 무슨 무슨 대, 저수지 이런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랑나라고 하시면 랑 하면 주로 워쉬의 의미가 있어요. 물로 씻거나 그럴 때 랑을 쓰거든요.
자, 우리 세수할 때 얼굴을 물로 씻잖아요. 그래서 랑나 랑나라고 하시면 얼굴을 씻다, 세수하다인데요. 앙랑나라고 하시면 얼굴 씻는 대. 이게 세면대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합성어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데, 아, 앙합남이 아니라 앙랑나는 세면대고요. 자, 이어서 성조 잘 보셔야죠. 도소암, 도소암이라고 하시면 소암 자체가 우리 변기 있잖아요. 그 변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이야 화장실을 헝남하고 쓰지만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제 완곡 표현이라고 해서 좀 많은 표현들이 있어요. 왜 우리도 왜그 생리현상 하러 가면 뭐 눈다 이런 것보다는 뭐 소변 보러 간뭐 이런 거뭐뭐 이런 돌려 말하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화장실이 그래서 헝도 소암 또는 헝 소암이라고 이제 썼었는데 지금 이제 바뀐 거죠. 따지고 보면 어찌 됐건 네 변기는 뭐라고 한다? 도 소암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단어 보시면 수도꼭지. 네, 꺽남이 있었어요. 요거 몇번 나왔어요? 네, 그 언밭에 어딘가에서 한번 많이 나왔던 단어입니다. 꺽남 하시면 수도꼭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파가 나왔어요. 또 천의 의미가 있고요. 쳇, 요것도 닦다의 동사예요. 자, 근데 조금 전에 아까 물로 닦을 때는 랑이 있었죠. 근데 요번에는 우리가 왜뭐 뭐지? 식탁을 또는 밥상을 훔치다라고 하죠. 이렇게 문질러 닦는 거 있죠. 문질러 닦는 거. 그때 우리가 쳇이라고 해요. 이렇게 쳇. 요번에는 얼굴이 나가 그대로 있는데 아까는 물로 씻었어요. 랑나고 다 씻고 나서 뭐 하죠? 수건으로 닦아야죠. 쳇나 하시면 되거든요. 그 닦는 얼굴을 문질러 닦는 천이니까 파쳇나 하시면 수건이 된다는 거죠. 물론 얼굴 대신에 우리가 몸의 의미가 있는 파쳇도와라고 해서 도와를 쓰시게 되면 이렇게 대타월 정도가 됩니다. 태국은 날씨가 더워가지고 어떤 샤워의 빈도나 이런 빈도가 좀 잦은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타월도 우리는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 수영할 때 이제 주는 그런 대타월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태국에서는 이 대타월 좀 소비량이 또 많은 것 같아요. 네, 아니면 말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살았을 때 많이 또 썼으니까. 자, 이어서 자, 크레용 기계였어요. 아, 근데 이거 발음 주의해야죠. 아, 이거 잘 나왔네. 자, 여러분들, 이 단어 중간에 있는 게 따로 읽으면 당연히 누형성조라서 일성부어로 빠오가 되거든요. 빠오. 그죠? 그러면 우리 불러오란 뜻이 있어서 불다란 동사예요, 이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뭐 지금 드라이기가 있지만 바람 불다라고 할때 그냥 빠오라고 하시면 일성으로 발음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크르앙하고 빠오폼 하셔야 돼요. 발음은. 한번 더요. 크르앙 빠오폼. 크렁 빠오폼 이게 아니라 크렁 빠오폼 이게 아니라 크렁 빠오폼 하고 이성처럼 발음하셔야 됩니다. 이거 어느 교재에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요 부분 성조만 주의하셔서 크렁 빠오폼 하고 편하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렁 따라가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다 머리를 부는 기계니까 헤어 드라이어가 되고요. 자, 그리고 다음 단어 보실게요. 위 하시면 빗이라는 명사도 되지만 동사로 빗질 하다라는 타동사도 되고요. 그리고 바나나 셀때 우리 한 송이 두 송이 세잖아요. 한 송이 두 송이. 그렇죠? 바나나도 과일이기 때문에 룩이라는 수량사를 쓰셔도 돼요. 룩 이렇게. 근데 바나나는 우리가 또한 송이 두 송이를 셀때 룩이 아니라 써도 돼요. 써도 되는데 그 위를 또 쓴다는 거. 예. 클로어에 하면 바나나거든요. 예. 클로어에. 요게 바나나예요. 클로어에 능위 하시면 훈님 안녕하십니까? 그럼 바나나 한 송이가 돼요. 근데 우리 바나나 잘 보시면 다발 보시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려서 그리는데, 네, 그래서 요거 빗처럼 생겼잖아요. 빗, 요 모양이. 그래서 이제 빗도 되고 바나나 이렇게 모양, 그래서 형태사라고도 표현합니다. 그죠? 모양 비슷하잖아요. 그럼 다발은 또 바나나는 어떻게 표현하냐? 다발, 다발은 우리가 바나나는 크르아라고 해요. 크르아 이렇게. 아까 왜 주방은 크루아였잖아요. 근데 요 바나나 다발은요. 크르아라고 하기 때문에 이 크르아가 이렇게 모여 있어서 뭐 집단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물이란 뜻이 있는 카이가 있어요. 카이. 뭐 이렇게 물이 투망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합쳐서 발음하면 의미가 전이가 돼요. 자. 그물을 쳐서 집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뜻을 바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많이 쓰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말 소위 말하는 뭐그 뭐지? 아, 그 왜, 아, 뭐지? 다단계, 다단계 같은 것도 이렇게 크라카이라고 또 표현도 합니다. 뭐 태국은 다단계 같은 개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어찌됐건 크라카이 하면 네트워크.
크라카이상콤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관계망 정도 되는 거죠 또.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크라카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어디까지 갔던 거지 지금? 예, 모르겠다. 자 비누 갈게요. 비누. 예, 비누. 비누 보시면 사부 하시면 됩니다. 사부 하시면 비누고요. 우리 사부님은 어떤 비누를 쓰시지? 예, 궁금하다. 이거 작년에 제가 협회 강의할 때 우리 사부님은 어떤 비누를 쓸까? 사부 하시면 비누다.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 들어서 처음 한것 같아요. 올해 들어서 처음 했다. 자 그리고 다음 단어 보실게요. 샴푸는 영어 표현인데요. 그냥 챔푸 하시면 돼요. 챔푸 그죠? 영어 표기 그냥 태글리시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챔푸 하시면 샴푸고요. 자 치약이랑 칫솔은 세트죠.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시판이라는 요 단어가 꼭 같이 있어야죠. 이빨을 또는 치아를 뭐뭐하는 약, 이빨을 치아를 뭐뭐하는 솔 해가지고요. 야 시판 하시면 약은 아 약이 돼.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야 약이었으니까 이빨을 자 여러분들 C 하면 색깔이었잖아요 명사로. 근데 동사로 분명 우리 바이올린 같은 악기 연주할 때 현악기 연주할 때 켜다라고 하죠. 이 행위를 우리가 C라고 합니다. 하나 더. 우리 빻을 때왜그 솜땀 할때 땀이 있잖아요. 그죠? 절구 같은 데 이제 빻는 거 솜땀 이것도 빻다거든요. 근데 우리 마늘 빻거나 이렇게 작은 모션으로 빻을 때 땀이라고 하고 C 하시면 왜 떡방아찔 때 있죠? 큰왜 절구에다가 아니 그림 이렇게 못 그리냐? 안 그릴래. 막 이렇게 찌을 때도 C라고 합니다. 동사로. 그러니까 밥이 우리가 뭐죠? 밥이 쌀이 카오가 있잖아요. 카오 그죠? 이렇게 C 카오 하시면 이게 밥 색깔도 되고 그리고 밥을 찌타라는 문장도 돼요. 그쵸? 성조가 잘못되면 카오 하시면 뭐다 이때는? 진짜로 흰색이 되잖아요. 이때는 C 카오. 어찌됐건, 어디까지 지금 또 가는지 모르겠지만, 이 C라는 단어에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명사로 색깔, 또 하나는 현악기 같은 악기 연주할 때 켜다, 또 하나는 빠타. 그러다 보니까 성조나 의미가 다양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자, 판 하면 이빨이었어요. 여기서는 이 켜다의 의미가 있어가지고요. 이빨을 켜는 약, 치약이고요. 이빨을 켜는 뿌랭 하면은 얘도 명사도 되고 동사도 돼요. 자, 뿌랭 하시면 얘도 브러쉬라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명사로 취급하게 되면은 이빨을 켜는 솔, 칫솔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치실이 있는데요. 순간 저는 치질로 봤어요. 뜨끔해가지고 치질 없습니다. 저는 치실이네요. 그렇죠? 자, 첫 번째 단어는 마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칫, 세 번째는 이빨이 있었어요. 자, 칫 하면은 동사로 우리가 뭐 묶다 또는 뭐 끼우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빨에 끼우는 마이 하시면 원래는 뭐예요? 명주실이에요 원래는 파마이 타이 하시면 태국 실크 유명하죠 북부의 그왜 하타캄 해가지고 하타캄 분반 뭐 가네 수공업 할때 굉장히 또 이제 많이 만드는 그 천종류나 그 종류의 하나거든요 파마이 타이 하시면 왜짐 톰슨 거기 가시면 많잖아요 막 스카프 같은 거 그죠 그럼 마이 하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물음표에 해당하는 의문조사도 있고 명사로 모두 있다 이렇게 실이나 실크의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쓰임이 문장 끝에서는 이렇게 물음표로 쓰이게 되면 삼성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사바인디 마이 하고 삼성으로 발음하시 돼. 사성으로 하셔야죠. 이때는 명사로 쓰일 때는 반드시. 그래서 마이 카트판 하시면 이빨에 끼우는 실. 실을 그럼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냥 진짜 실은 우리가 나이가 돼요. 나이 해가지고 이게 실이 됩니다. 실이 가면 또 바늘도 있어야죠. 바늘은 캠이라고 사성으로 하시면 돼요. 캠. 그죠? 자 어찌됐건 그래서 겜캇 하면 벨트가 되잖아요. 캇이 만나가지고. 아유, 그쵸. 단어가 진짜 태국어는 어디서 어떻게 무슨 단어가 만들어질지 모릅니다. 겜캇 하시면 이게 우리 벨트가 됩니다. 벨트. 나이 하면은 실이 되고요. 자, 정리하시고요. 자, 그래서 마이카스판 하시면 실이 되고요. 치실이 되고요. 이어서 우리 왜 그거 있죠? 글리세, 아니 뭐지? 무슨 테린인가? 리스트? 아유, 못다 모르겠다. 가그린, 가그린. 네, 가그린. 그죠? 가글린. 그 가글린을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는데요. 남약까지만 하면 약물이에요. 예, 네, 약물이죠. 약품인데 그 재질이 또는 원료가 물이라는 거죠. 무완 하시면 우리 뭔가 뱉거나 이렇게 뱉어내다라는 동사입니다. 자, 입에서 뱉어내는 약물. 이게 바로 가글린이에요. 예, 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남야부원빠. 남야부원빠 하시면 입에서 헹궈내고 뱉는 약물. 이게 가그린이 되겠죠. 자, 그리고 면도기, 여러분들 면도 많이 하시잖아요. 누워 하시면 이거 턱수염인데요. 누워 면도기, 수염입니다.
꼰 하시면 동사로 면도하다란 동사예요. 근데 그 면도를 할때 면도기로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칼의 의미가 또 있어도 돼요. 칼. 자, 질문은 그만 드릴게요. 칼은 우리가 밋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뭐 자루가 있는 칼이 있죠. 이 밋을 넣어도 돼요. 사실은 밋 곤노왓 하시면 면도하는 칼, 면도칼이 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앞에 T가 있어요. 이성으로. 자, 우리 T의 의미가 굉장히 많은데요. 작은 도구류 있죠? 네, 작은 도구류. 이거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고, 제 맛있는 태국어에도, 예, 네,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T가 들어가고 뒤에 뭐가 나왔을 때 어떤 작은 도구류도 의미할 수 있다는 거죠. 면도기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T 꼰노왓. 한번 더요. T 꼰노왓 하시면, 수염을 면도하는 도구. 작은 도구. 이게 면도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성조 다르면 뭐 마사지도 되고 다 되는데 시간 관계상 요 정도로 하고요.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네요. 아닌가? 아, 플러스단은 또 있네. 아, 오늘 험난합니다. 네, 거실로 가볼게요. 거실. 아까 헝랍케 또는 뭐가 있었죠? 헝랑렌. 앉아서 노는 방이었어요. 자, 소파는 영어 표기 태글리시로 소파 하시면 되고요. 요번에도 탁자가 있네요. 그런데 또 하시면 테이블인데요. 나왔네요. 헝랍케 가시면 아까 거실이었잖아요. 거실 탁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무슨 무슨 용 있잖아요. 영어로 따지면 그냥 뭐 굳이 for가 되고 그 정도가 될 텐데요. 용도를 나타낸 단어 하나 적어 드릴게요. 쌈랍이라고 있어요. 쌈랍. 요거 쌈랍 하시면 쌈랍. 뭐뭐뭐 용도로라고 할 때, 말씀하시면 좋거든요. 결론은 쌈랍 요거 해가지고 또 쌈랍 헝랍케 하시면 뭐다? 거실에서 쓰는 거실 용도의 테이블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뭐 생략이 돼 있다고 보셔도 좋다는 거죠. 잘 나옵니다. 저런 거 많이 쓰고요. 자, 벽난로로 갈게요. 벽이라는 단어가 일단 나올 거고요. 붙어 있는 난로인데요. 따오핑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시진핑이 아니죠. 네, 시진핑이 벽난로를 쓰면은 시진핑 차이 따오핑. 예. 네, 아주 핑핑 도네요. 자, 따오핑 하시면 이것도 올해 처음이에요. 예. 네, 이거 처음 했습니다. 아재 개그를 처음 할 때는 저도 새로워서 가끔 혼자서 좀 감탄을 하곤 하는데요. 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시진핑이 난로를 뗀다. 예, 뭐다? 시진핑 차이 따오핑. 예, 중국 느낌이 나죠. 네, 따오핑. 예, 난로입니다. 여기 난로. 예, 난로. 원래는 이핑 하시면 뭐 따뜻하게 쬐다 이런 뜻이 있어요. 동사로. 따오 하면은 화로였잖아요. 화로. 그렇죠? 그래서 따오핑 하시면 난로였고요. 파낭 하시면 여기 벽입니다. 파낭. 파낭. 예, 벽이고요. 띠 하면은 이거 좀 재밌는 단어예요. 원래는 띠 하면 아니, 감사합니다. 조합 형님 웃어주셔서 붙다라는 패치도 되고요. 붙이다라는 예, 그 자타동사 다 돼요. 그러니까 자동사의 개념으로 보면 벽에 붙어 있는 난로 이게 바로 벽난로가 됩니다. 이 앞에 뭐가 다른 도구가 있으면 다른 어떤 기구나 가전제품이 있으면 띠 파낭 뒤에 쓰게 되면 벽뭐 빌트인 뭐뭐가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붙어 있는 뭐뭐 뭐 해가지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아까 무슨 무슨 장이었는데요. 낭스 하면 책이었어요. 그래서 또 낭스 책장이고요. 요 낭스 발음도 사성으로 있고 사성 두개 있을 때는 앞에는 삼성처럼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발음은 또 낭스 하고 그냥 낭을 편하게 발음하셔도 좋고 스요 부분만 사성으로 잘 해주시고요. 자, 다음 단어 보시면 토라탓. 어이구, 왜 흰색이 났지? 네. 토라탓 하시면 TV였어요. 여기까지가 텔레비전입니다. 띠파낭, 또 나왔네요. 그렇죠? 띠파낭 벽에 붙어 있는 TV. 요게 벽걸이형 텔레비전이고요. 자, 기계접두사 크르앙하고 두푼 나왔는데요. 두, 두 하시면 뭔가 빨아들이거나 우리가 흡입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푼 하시면 먼지였어요. 그래서 먼지를 빨아들이는 기계, 진공청소기에 좀 가깝죠. 이렇게. 아, 청소기가 그건가? 아무튼 자 다음 단어 가실게요. 요 단어 재밌는 단어인데요. 시험에는 잘 나옵니다. 한 두세 번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from 하고 읽으시거나 폼으로도 또 들릴 수도 있어요. 뒤에 뭐 합성어가 나오면. 근데 우리는 원칙대로 from 하고 읽고요. 카페트나 양탄자라는 어떤 그 우리 거실에 가면 깔려 있는 그런 천을 의미하는데요. 일단은 뒤에 단어가 then이란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만 써도 뭐 국경, 뭐 경계 이런 뜻이 있는데요. 붙여가지고 from then 한번 더요. from then 하시면 이게 어떤 국경이 됩니다. 그야말로 예를 들어 태국은 국가가 주변국이 3개국이 지금 인접해 있잖아요. from then 하고 뭐 갑이라는 단어가 주로 어울려요. 예, from then 갑하고 나라 이름이 이제 주로 나옵니다. 사실은 어디 어디와 뭐 접해 있다 또는 경계이다라고 해서 알아두시면 좋은 단어니까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자, 부엌으로 가볼게요. 헝크루아였죠.
냉장고가 있죠, 일단. 또 옌, 시원하게 하는 장, 냉장고였죠. 자, 이어서 T가 또 나왔어요. 아까 왜 도구 같은 거 T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뒤에 봤더니 랑또 나왔어요. 물로 닦아요. 뭘 닦아요? 짠, 쩌짠할때 접시였잖아요. 랑짠 하면 그래서 접시를 닦다 하거든요. 접시 닦는 도구, 뭐다? 이게 원래 개수대가 됩니다. 도구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장소의 의미를 좀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접시를 닦는 곳, 개수대인데요. 이 T 대신에 앙 있었죠, 아까. 이거 쓰면 더 좋겠죠, 사실은. 예. 앙, 랑, 짠 하시면 이게 싱크대가 되겠네요, 싱크대. 그죠? 앙, 랑, 짠, 싱크대가 되고요. 자, 그리고 따오가 또 나왔어요. 화로였는데요. 깻 하고 발음하시거나 깟 하셔도 돼요. 예, 깻이나 깟이나 똑같습니다. 영어 태글리시고요. 따오 깻 또는 따오 깟. 아, 근데 가스레인지 쓸 때는 이렇게 깻을 많이 써요. 평상시에 그냥 가스라고 하실 때는 깟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런 가스레인지나 어떤 합성어 만들 때는 주로 깻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깟도 되지만 연습은 어떻게 하자? 따오 깻 하고 발음하시고요. 자, 전자레인지가 있습니다. 요것도 영어 표기 그대로 쓰는데요. 마이크로웹 해가지고요. 마이크로웹 삼성으로 하셔야 돼요. 원래 이성이잖아요. 웹 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근데 마이크로웹 하고 발음하시고요. 줄여서 그냥 웹이라고도 합니다. 웹, 웹. 짧게도 하니까 편하게 발음하시고요. 자, 따오 옵 있어요. 따오 옵. 따오 아까 화로였고요. 옵 하면은 데우다 이런 뜻이 있었는데, 따뜻하다도 있지만 따뜻하게 데우는 화로. 이래서 오븐입니다. 오븐. 따오 옵 또는 옵 하셔도 돼요. 크렁 옵 하셔도 되고요. 자, 따오 옵 오븐이었다. 자, 식기세척기. 아, 기가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기계가 나왔죠. 크르앙하고 아까 있었네요. 접시를 닦다. 랑짠 하시면 접시를 닦다. 설거지하다니까. 설거지하는 기계 식기세척기죠. 이거 식기세척기, 식기세척기는 제가 설거지를 잘하는데, 자, 왜 기계 쓰지 말고 저를 좀 갖다가 심부름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시급은 따뜻한 냉면. 아, 따뜻한 냉면은 없죠. 네, 따뜻한, 시원한 냉면 한 그릇이면 됩니다. 오늘 왜 이러지? 얼굴에 제가 지금 열이 나요, 사실은. 어제부턴가 컨디션이 좀안 좋아가지고 오락가락합니다. 이번 방송 실수가 잦더라도 양해 좀 많이 부탁드리고. 자, 다음 단어 갈게요. 미 다음에 아까 칼이었죠. 자, 질문 드릴게요. 칼을 세는 분류사가 책을 셀때 우리 한 권, 두권할때 분류사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분류사 아까도 너무 하고 싶었는데 참고 있다가 요 칼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두 단어까지 우리가 분류를 할수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우리 램 있죠? 램. 예, 요거 램 하시면 요거 책셀때한권두 권도 되고요. 자루 있죠? 자루, 칼 자루라고 세죠? 그때 한 자루, 두 자루도 됩니다. 그래서 수양사로 램 하시면, 아, 칼을 셀 때도 램을 쓰고 책을 셀 때도 램을 쓰는구나 라고 정리 꼭 해주시고요. 자, 다음 단어 보시죠. 깨오 하시면 컵도 되고 잔도 되고, 마이미 하니까 없어요. 없는 컵이네요. 뭐가 없어요? 잡는 부분이 없는 컵이네요. 깨오 마이미 티짭 해가지고, 네, 성조 표기 해드리면요. 깨오 마이미 티짭. 짭 하면은 잡다거든요. 잡다. 그죠? 잡는 부분이 있는, 있지 않은 컵에서, 우리 왜 그냥 컵 있죠? 이렇게 종이컵 같은 거할때그 컵. 그죠? 종이컵은 물론 깨우그라다 하긴 하는데요. 자, 일단은 컵의 종류가 또 나왔어요. 깨우막, 막, 우리 머그 있죠? 머그. 이것도 태글릿입니다. 예. 머그컵을 이렇게 깨우막이라고 하고요. 자, 찻잔이 있는데요. 깨우차 또는 찻잔이거나 컵은 깨우를 쓰기로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토와이가 있어요. 요거 여러분, 우리 형태사를 알아보자고, 잘 알아보자고 했잖아요. 구분을. 왜 컵도 이렇게 왜 옛날에 다방커피식으로 이렇게 낮은 컵 있잖아요, 높이가. 요런 컵을 우리가 토워이라고 하고요. 종지의 뜻도 있어요. 왜 우리 고기 구워 먹을 때 작은 종지 같은 거 있죠? 또는 밥그릇도 좀 작은 크기면 이렇게 토워이도 합니다. 그래서 뭐 카우플라우성 토워이나이 뭐 이런 식으로 밥 시킬 때도, 공깃밥 시킬 때도 토워이를 쓰는 태국 분들 아직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뭐 속담에도 뭐 남프릭 인 남프릭 토이디어라고 해서 뭐한 종지에 뭐그 남프릭 소스를 먹다라고 해서 어떤 조강지처 또는 하나의 한 아내하고만 뭐 평생 뭐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행복하게 살다, 백년해로라는 속담도 있지만요, 그때 들어간 단어가 바로 이 토이라는 단어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다음 단어 보시면 도마는 기양이라고 합니다. 기양 하시면 도마고요. 자, 냄비는 뭐였어요? 뭐. 자, 여러분들 의사가 뭐였죠? 의사. 의사는 이성부호가 빠져가지고 뭐였어요? 뭐. 그죠? 의사도 집에 가면 냄비 있을 거 아닙니까? 라면 끓여 먹고. 자, 의사의 냄비, 의사 냄비 어떻게 한다? 뭐뭐
뭐뭐라고 하시면 의사 소유의 냄비가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연습을 성조가 다른 단어들은 꼭 한번. 뭐야, 30분이 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지금 뭐 30분이 들어오실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네, 정신을 또 똑바로 차리고 한번 해야 되겠네요. 자, 다음 단어 가실게요. 그라타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라타라고 하시면 우리 프라이팬 있죠? 프라이팬을 그라타라고 하는데요. 요 동의어로 그냥 리얼이 없고, 예, 까타라고 하셔도, 예, 까타. 곰탱이님 안녕하십니까? 요거 똑같습니다. 동의어예요. 네, 그라타 또는 까타.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저번에 은근히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왜 이렇게 샤브샤브 해먹을 수 있게 동그래가지고 여기 숲 있고 구멍 뻥뻥뻥 뚫려가지고 여기 위에 삼겹살 치익 거가지고 먹잖아요. 팔인가? 자, 그래서 무그라타라고 하시면 이게 태국 분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삼겹살 그런 개념하고 똑같아요. 무그라타 또는 무까타 해도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무까타 뭐 약겐 무까타라고 하시면 그 삼겹살 그 어떤 돼지고기 먹고 싶다는 소리입니다. 네. 먹고 싶네요. 자, 이어서 믹서 기가 좀 가깝죠. 믹서 기, 그렇죠? 기계니까 또 크롱이 있고요. 파솜 하면 아까 섞다라는 믹스의 의미가 있어요. 파솜, 예, 발음 잘하셔야죠. 파솜. 그래서 섞는 기계라고 해서 믹서가 되고요. 요번에도 기계죠. 크롱 하면은 기계고요. 삥 하시면 어떤 그 살짝 겉에만 익히거나 좀 단기간, 단시간 이렇게 익힐 때 삥이라고 하거든요. 굽는 기계입니다. 뭘 구워요? 카놈빵이라고 하시면. 카놈빵. 요게 빵이에요. 진짜 브레드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냥 카놈만 하시면 간식이나 과자였는데요. 카놈빵 하시니까 빵이 됩니다. 빵을 굽는 기계. 토스터기고요. 자, 접시 짠이었죠. 이 정도는 뭐 이제 여러분들, 듣고 계시는 분들이 다 아실 것 같고요. 쟁반은 닷이라고 해요. 닷. 그죠? 저는 옛날에 그 어렸을 때 오봉이란 단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네. 아유, 촌티 난다. 자, 오봉이라는 말을 부모님한테 많이 들어가지고 오봉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 탓이란 단어가 나왔을 때 오봉이라고 했더니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쟁반으로 앞으로 해야겠다. 나만 알고 있던 단어구나. 오봉. 네. 자, 다시고요. 쟁반. 옛날 사람입니다. 저도. 자, 숟가락 갈게요. 천 하고 삼성으로 하시면 숟가락이고요. 자, 다음 단어도 요 장모음이 어가 들어갔지만 짧게 발음하셔야 돼요. 그래서 썸하고 예, 그렇게 발음하셔야 포크가 되고요. 자, 이 단어 한번 또 적어볼게요. 이렇게 썸하고 요것도 적어볼게요. 요것도 똑같은 단모음의 썸이거든요. 이거는 뜻이 고치다라는 픽스의 의미가 있어요. 픽스 고치다. 그러니까 한글도 똑같고 성조도 똑같아요. 이번에는 포크일 때 썸하고 고치다라는 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받아쓰기래요. 예, 기안 땀 코로나이나 캅할 때, 예, 따라 쓰세요라고 했을 때, 제가 썸 적어보세요 했어요. 가마 썸, 기안 양아이 캅 하고 막 질문 뒀어요. 그때, 여러분들 뭘 적으실 거예요? 아무거나 적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어떤 단어를 봤을 때, 발음만 처음에 이제 정확히 또 하자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쓰기도 당연히 우리 한글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뭔가를 불러줬을 때, 정확히 대부분 다쓸수 있잖아요. 알파벳을 아니까. 근데 이놈의 태국어 아니죠? 우리의 태국어는, 나 바꿀게요. 정정합니다. 우리의 태국어는, 이놈이 아니죠? 우리의 태국어는 한글하고 성조도 같은데, 자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글씨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쓰려고 연습, 초반에 특히, 정확히 쓰시려고 연습하시는 것보다는, 정확히 읽으시려고 좀 연습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자, 이어서 다음 단어 보시면, 딱띠약, 그죠? 젓가락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암기하는 방법, 딱띠약, 한번 했던 것 같거든요? 아이들 젓가락질 가르쳐 줄 때, 이렇게 딱끼어, 이렇게 딱끼어, 이렇게 딱끼약, 예. 두번 하니까 재미없죠? 처음 했을 땐 재밌었었는데. 자, 마지막 페이지 갈게요. 마지막 페이지 하나 더 있을 텐데. 자, 80? 84페이지인가? 5페이지인가? 자, 플러스 단어 빨리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오늘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좀 빠르게 이렇게 진행을 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한 시간 정도가 될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아무튼, 자, 조금 밑으로 가고, 확대한 다음에, 위에 가는 게 낫겠다. 예. 네. 자, 첫 번째 단어 보시죠. 플러스 단어 해가지고요. 브라또 하면 아까 문이었어요. 그죠? 브라또 문이었고요. 나반이라고 해서요. 만 하면 집이었어요. 나 하면, 요번에는 얼굴이 아니라 앞이란 뜻이 있어요. 이거 보세요. 언제 어떻게 계속 나올지 몰라요. 아까 랑나 파체나라고 할때 나가 얼굴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나반이니까 집 얼굴 말이 안 돼요. 여튼 앞입니다. 그래서 집 앞에 있는 문 해가지고 현관문이 된다는 거. 네, 이런 거.
한 페이지밖에 안 지났는데도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자, 다음 단어 보실게요. 자, 베란다 있죠? 우리 주로 아파트 가시면 이제 베란다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베란다는 라비앙이라고 합니다. 라비앙. 이렇게. 예. 베란다에 갔는데 나비가 라비앙, 라비앙. 이렇게 날아오죠. 베란다로. 아, 이거 아닌가? 여러분들 보일러 못 쓰세요, 겨울에? 경동, 라비앙, 라비앤. 아닌가? 아무튼, 베란다. 이것도 오늘 처음 했네요. 네, 서른 분이 넘게 오시니까 이 아재 개그도 좀 텐션이, 좀 탄력이 좀 붙는 것 같습니다. 많이 와주시고요. 그러다가 이제 욕먹는 단어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도는 해봐야죠. 자, 라비앙 하면 베란다. 이거 되게 헷갈렸어요, 옛날에. 네, 진짜 헷갈렸습니다, 옛날에. 자, 이어서 다음 단어 보시면, 아, 말리님께서 엄지 척을 해주셨는데요. 자, 감사합니다. 헝, 방음 방이죠. 따이 하시면, 얘도 사실은 단독으로 읽으실 때는, 단독을 읽을 때는 이렇게 장모음을 읽으셔야 돼요. 따이 하고. 그래서, 남한 할 때도 까올리 따이. 이런 식으로 길게 발음해야 되는데요. 중간에 껴있으니까 제가 단문으로 일단은 처리를 했고요. 헝, 따이, 어디 아래 쪽에 있는 방이 되겠죠. 랑카 하면 아까 지붕이었잖아요. 지붕. 그죠? 지붕 아래에 방 해가지고 다락방입니다. 여러분들 다락방에서 좀, 뭐, 다락방이 있는 집에 살아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살아봤습니다. 그 단독주택에 옛날에 그 마루에서 이제 안방 들어가면 안방 구석 쪽이나 한쪽에 이렇게 작은 문이 하나 있거든요. 이키 높이 정도로. 그걸 열면 이렇게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서울랜드 옛날에 가면은 저금통을 줬어요. 보라색 그 저금통. 거기에 이제 100원짜리 뭐 이렇게 저금하는 그 통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부모님께서 숨겨놨었는데 다락에다가 제가 가가지고 그 열고 500원인가 그거 가지고 또 롤러장이라고 해서 막 고고장 이런 데가 아니라 그 안양천 옆에 이렇게 그 롤러 타는 그냥 공터가 있어요. 거기 갔다가 나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좀 혼났던 기억이 있는데요. 다락방 하니까 또 그게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네, 여러분 저는 다락방에 있는 집에서 살았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꿈꾸는 다락방이 좋아요. 그렇죠? 꿈꾸는 다락방. 여러분들도 좋은 꿈 오늘 꾸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방송 마칠 줄 알았으면 오산입니다. 계속 갈게요. 헝덱렉 가시면 덱 어린이였죠. 렉 하면은 작다였어요. 그래서 작은 아이 방. 아이 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헝덱렉 이시고 이고 자, 블렁파이라고 하시면 블렁 요것도 장몸 어지만 단몸으로 하셔야 돼요. 단몸으로 짧게. 그래서 블렁파이라고 하시면 원래는 그냥 블렁만 하셔도 굴뚝에 해당하는데요. 사실은 이 연기라는 뜻이 있는 관이 있어요. 관. 그죠? 관 평성으로 하시면 이게 연기라는 뜻이 있거든요. 스모그라는 뜻이 있어요. 연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블렁관 또는 블렁파이 똑같다. 네, 굴뚝입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굴뚝을 통해서 들어오시죠. 자, 이어서 좃 마이 하시면 편지의 의미가 있었는데요. 또가 있으니까 편지 장, 즉 편지함이 되겠죠. 우편함이 되겠죠. 자, 이어서 야름꽃 끌링더이나 클랍 할때그 우리 여러분 유튜브에 그 알림 있죠? 알림. 그 알림이 모양이 종이잖아요. 종의 의미가 있어요. 그때 유튜버들 대부분들이 오고 끌링을 쓸 겁니다. 야름꽃 끌링더이나 클랍 해가지고 알람 설정하는 거 잊지 마세요. 뭐 이런 게 예, 끌링입니다. 브라또 문 종이니까 초인종이 되고요. 초인종 하니까 또 어렸을 때 옛날에 또 초인종 많았잖아요. 단독주택. 그거 누르고 도망갔다가 예, 그때는 CCTV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단기간에 걸릴 일이 없었어요. 예, 그쵸? 한 일주일 있다가 두 번, 세번 똑같이 하면 걸리고 그랬는데요. 그 어렸을 때참 장난꾸러기였습니다. 예. 부모님이 속을 많이, 부모님 속을 많이 제가 썩였죠. 죄송하고요. 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어머니. 자, 싼냐 하시면 신호가 돼요. 신호. 그렇죠? 뜨안 하시면 우리 워닝 해가지고 경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고 신호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거 좋은 단어 나왔네요. 아키파이 하시면 돼요. 아키파이 하시면. 이거 읽으실 때요 부분이 악하고 카키하고 발음이 연음이 될것 같지만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요. 아키 읽으셔야 돼요. 아키파이 하시면. 파이가 원래 디제스턴가? 다이제스턴가? 재난이나 위험이 있었어요, 뜻이. 그래서, 아키파이 하시면, 우리 그, 화재 있죠? 화재. 예, 화재. 예. 재해 중에서 화재를 이렇게, 화재. 아키파이라고 합니다. 화재 경고 신호보다 화재 경보기입니다. 그래서, 싼냐를 뜬 아키파이 하시면 화재 경보기가 되고요. 그럼 수해 하나 알고 갈까요? 수해? 화재 있으니까 아키파이 대신에 뒤에 무슨 파이가 들어가거든요? 일단은, 우톡. 읽어보세요. 도전해보세요.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요것도 만약에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거는 수해입니다. 풍수해 할때 수해. 자, 웃 하고 읽어요. 일단은. 우 하고 읽어. 우. 그리고 톡이겠죠. 그리고 얘는 연음이 돼요. 연음이 돼요. 그래서 우톡카파이가 돼요. 우톡카파이. 자,
우토카파이. 성조는 이렇게 되지만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우토카파이 하시고. 네, 이게 뭐다? 수회입니다. 우토카파이 됐죠? 아키파이는 뭐고요? 화재고. 수혜는 뭐다? 오토카파이가 되죠. 그래서 나중에 브라칸이라는 보험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뭐 화재보험, 뭐 수혜보험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지하실 보실게요. 시간 가는 걸 보니까 빠르게 안할 수가 없네요. 헝따이딘 하시면 지하실 의미가 있어요. 따이딘만 하셔도 이거 지하잖아요. 그래서 로파이 따이딘 하면 지하철 이렇게 쓸수 있었고요. 자, 차고요. 차고 이번에는 그냥 창고는 우리가 클랑이라고 하거든요. 클랑 스톡의 의미가 있는 클랑 하시면 네, 요거 창고였어요. 클랑 이렇게 창고인데요. 차고는 우리가 롱롯이라고 하면 돼요. 자, 롱롯 하면 차를 보관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티하고 주차다라는 쪼시 들어가고 롯시 들어가면 요때는 주차장이 되겠죠. 쪼 하면은 파크의 의미가 있거든요. 파킹 의미가 주차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차를 주차하는 곳 요게 주차장이고 롱롯 요거는 차고입니다. 자, 집이 아까 그림이 있었는데요. 그집 주변에 막 울타리가 있으면 로아라고 하시면 돼요. 로아하고 삼성으로 로아 하시면 울타리고요. 자, 벽지는 우리 영어 월페이퍼라고 하죠. 배경화면 같은 월페이퍼였잖아요. 영어 그대로 씁니다. 또 월페이퍼 하시면 돼요. 월페이퍼, 월페이퍼, 페퍼 하시면 됩니다. 월페이퍼. 네, 이렇게 조금 살짝 네, 원어민스럽게 하시면 원어민에 가까울 것 같고요. 영어 표현 또 나왔네요. 우리 콘센트를 플러그라고 하잖아요. 플러그. 플러그를 플락이라고 해요. 플락파이 하시면 그래서 그냥 플락만 하셔도 콘센트입니다. 파이는 잘안 써요. 회화에서. 그래서 그냥 플락 하시면 플러그고요. 어우, 길어요. 길어요. 일단은 쌈락난이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쌈락난 하시면 무슨 무슨 사무소에 해당하는 우리 일반적으로 티탐관 하면은 일하는 곳, 사무실이거든요. 근데 쌈락난 하시면 어떤 좀 문어체로 무슨 무슨 사무소로 쓸수 있거든요. 다음 단어 보시면 아쌍 하림마쌉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원래 부동의 움직이지 않는 우리 왜 부동산이 뭡니까? 무채자산이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이 팔리 산스크리트어로 아쌍 하림마까지 읽으면 움직이지 않다는 뜻이 있어요. 쌉 하면 재산의 뜻이 있거든요. 그죠? 쌉신 쏨바 또는 쏨바 쌉신 할때그 쌉이 요게 재산이나 자산의 의미가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 재산 사무소 뭐다? 부동산입니다. 이게 되게 길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아쌍 하림마 쌉 요거 똑같이 있네요. 그죠? 아쌍 하림마 쌉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데요. 또아텐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앞에 또아텐 하시면 텐 자체가 인스테드 오브라고 해서요. 뭐뭐를 대신해서 대신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부동산을 대신하는 대리인 이게 사람이니까 대리인입니다. 이게 중개인이에요. 그래서 또아텐 하시면 이게 대리인 또는 위민 이런 뜻이세요. 그렇죠? 대리인 많이 씁니다. 자, 또아텐도 있지만 뭐 푸텐도 있죠. 푸텐. 예, 법률적으로는 푸텐을 더 많이 씁니다. 사람 접두사로 푸텐 하시면 이렇게 대리인이 되고요. 자, 한줄 남았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오랜 시간 제가 또 시간을 끌어서 죄송한데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자, 찬랑이라고 하면 랑할때 우리 방향에서 아래쪽이 있어서 주로 아파트나 층수가 있을 때 아래쪽은 찬랑을 쓴다고 했어요. 랑을. 아까 따올리 따이 할 때는 북부, 남부 할때그 남쪽의 의미가 있어서 따이를 많이 쓰지만 생활하면서 층이라는 의미를 쓸 때는 아래층은 랑을 쓰자. 그래서 찬이라는 단어가 플로어의 의미가 있어서 예. 찬랑이라고 하시면 네, 아래층이 되고요. 찬본 하시면 위층이 되겠죠. 찬본. 그죠? 위층. 본 하면은 위거든요. 자, 그리고 짜오컹까지만 하시면 주인이에요. 주인. 짜오컹 물건 주인 해가지고 만이니까 집 주인이 되겠죠. 짜오컹 란 하면 뭘까요? 그러면 란 하면은 가게 주인이 되겠죠. 자, 이어서 푸 사람 접두사죠. 차오 빌리다예요. 유 아사이라고 하시면 유 아사이 똑같아요. 그냥 유 또는 아사이 똑같거든요. 살다로 보시면 돼요. 살다. 유 아사이 또는 아사이 유 해도 좋고요. 자, 푸차오 아사이 또는 푸차오 유 아사이 하니까 살고 있는 빌리는 자, 빌리는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게 세입자입니다. 그렇죠? 푸차오 유 빌려서 살고 있는 사람이겠네요. 그렇죠? 빌려서 살고 있는 사람 세입자고요. 자, 요두 단어는 여기다가 좀 무게를 좀 실읍시다. 얌이라고 하시면 우리 경비 시큐리티 카드죠. 경비원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뒤에 단어는 좀 문어체스럽고요. 저기 어떤 뉴스라든지 신문 기사나 그쪽에서 많이 보이실 겁니다. 오피셜하게 러퍼퍼라고 하시면 풀어드릴게요. 그래도 궁금하실지 모르니까요. 락사하고 괌하고 블러드 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아까 오 파이 또 나왔네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아키파이 또는 오토카파이에서 아이고 이렇게 예, 안 썼죠. 이렇게 아, 손이 잘 때가 되니까 지금 손에 힘이 없어요. 자 이거 또 나왔잖아요. 재앙, 재난, 위험. 뭐뭇이 없는이라는 blot이 있으니까 위험이 없는 명사니까 안전이 되겠죠. 그래서 괌 blot 파이, 괌 blot 파이라고 하시면 이게 안전이거든요. 락사 돌보다니까 완전을 돌보다라고 해서 러, 뻐, 퍼에서 왔어요. 여기서 왔습니다. 그래서 경비 아저씨고요. 선생님이고요. 자, 카 차오 하시면 월세인데 여기 사실은 헝이 들어가면 더 좋아요. 헝. 그렇죠? 카 차오 헝 하시면 방을 빌린 금액 해가지고 이게 월세가 되고요. 자, 그리고 시내 중심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일단은 도시라는 단어가 무앙이 있고요. 자, 그리고 끌랑 하시면 이게 가운데 의미가 있거든요. 가운데. 도시 가운데인데 짜이가 붙어가지고 그동안에 우리는 마음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짜이 끌랑 하시면 그냥 한가운데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짜이 끌랑 무앙 하시면 시내 중심이고요. 이것도 아까 또아텐 봤을 때 대리인처럼 그냥 또아 무앙 하셔도 또아 무앙 요것도 시내라고 이제 쓸수 있습니다. 좀 회화에서 많이 쓰겠죠. 또아 무앙 또는 짜이 끌랑 무앙. 물론 얀 나이 무앙이라고도 합니다. 얀 하시면 얀 하면은 이것도 어떤 지역, 지구, 존도 되는데요. 여기까지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뚜아무앙 또는 짜이클랑무앙 하시면 좋고요. 요 단어도 있네요. 찬무앙 하시면 찬 하시면 어떤 근, 어, 그 가깝다 아니면 가장자리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교, 도시 가장자리라서 외곽 너무 멀진 않고 어떤 근교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찬무앙. 자, 무앙 하면 도시였고요. 그리고 존나봇하고 성조는 이렇게 돼요. 존나봇이지만 그냥 평성처럼 합니다. 본만 일성으로 잘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존나봇 하시면 시골이고요. 자, 그리고 똑땡 할 때, 땡도 장문 에가 있어서 길게 발음해야 될것 같이 장문 표기가 대부분 다른 교재엔 돼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자? 이거 단문을 하셔야 됩니다. 땡 해가지고 똑땡 하면은 꾸미다라는 동사가 돼요. 그래서 왜 우리 액세서리가 뭘까요? 액세서리, 액세서리. 꾸미는 도구잖아요. 크르렁 붙이면 돼요. 크르렁이 기계류만 쓰는 게 아니라, 예, 크르렁하고 뭐가 나오면 도구도 됩니다. 그렇죠? 크르렁 브라답이란 단어도 있지만, 예, 적어드릴게요. 예, 크르렁 브라답. 이게 이제 평소에 장식하다는 뜻이 있어서 장식, 장신구가 되는데요. 크르렁 똑땡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꾸미는 도구라서 동의어로 쓸수 있고요. 아, 바로 밑에 있네요. 예, 있는데도 또 적어버렸네. 브라답, 장식하다가 있고요. 자, 조금, 두개 남았습니다. 네, 끝났어요. 썸, 쌤 하시면 나왔네, 썸. 우리 아까 포크 뭐 했었어요? 포크. 차, 이렇게 잘 나옵니다. 반복이 진짜 잘 돼요, 태국어는. 포크 있었잖아요, 썸. 그리고 곳에 나왔잖아요, 고치하다. 고치하다가 아니라, 고치다. 예, 네, 썸, 쌤 하시면, 쌤은 아무 뜻도 없을 거예요, 아마. 이거 문어체로 캄썬 해가지고, 그냥 발음, 쌍시옷 이렇게 넣어가지고 비슷하게 문어체로 만들어주는 그런 단어거든요. 썸, 쌤 하면은 고치답니다. 예, 네, 쌤 없어도 돼요. 그렇죠? 고치다고요. 다음 단어 마지막이네요. 르 하고 삼성으로 하셔야 철거하다 뭐뭐 뭐 이렇게 뭐 부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또는 우리 회복하거나 부활하다도 있어요. 부활하다. 그래서 부활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서 푼이란 단어하고 또 동의어로 굳이 따지면 푼푸 이거 문어체니까 그냥 괄호 치시고 푼 하시면 회복하다. 예. 네. 우리 뭔가 병문안 갔을 때좀 회복되고 그런 문어체 있을 때푼 또는 푼레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회복됐다 뭐 커이양 초와 이런 어떤 문어체하고 회화체하고 좀 많이 쓸수 있는 단어가 바로 푼입니다. 아이고 녹화가 아이고 드리그가 돼버렸네. 자 그래서 르 하시면은 여기 철거하다로 르반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르반 하면 집을 철거하다가 됩니다. 장시간 동안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에는 13과 1T 13 식생활, 에 식생활에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도치님 안녕하십니까? 네, 꼬니치와, 네, 일본 분이신데, 아 맞다. 제가 오늘은 그 이거 채팅 설정할 때, 예, 우리 뭐지? 제가 설정을 안 해가지고 아마 많은 분들께서 채팅을 하실 수가 있었을 텐데 일부러 그냥 안 하신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좋은 그다지 좋지 않은 컨디션인데도 이렇게 마치고 나니까 더 개운한 것 같기도 하고요. 역시 뭔가 이 사회생활을 좀 해야 사람은 해야 될것 같아요. 비대면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강의를 좀 많이 최근 들어서 하다 보니까 그 코로나 블루? 예, 그런 어떤 그뭐 이렇게 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또 만나 뵙고 예, 저도 이게 이빨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말도 좀 하고 네, 뭐 아재 개그도 좀 하면은 좀 버틸 수 있는 어떤 힘이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네, 또 뵙고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왔니 거 거꾼 나갑 담락 왔니 봄 걸락 건도 이나 갑 왔니 거 거꾼 마 그랍 사와디 그랍 거꾼 그랍 반디도 이나 갑. 네, 오늘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수업에서 뵙도록 할게요. 얄름꽃 끌링도 이나 갑. 네, 좋아요. 아, 좋아요가 아니라 네,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오늘 끌링 배웠잖아요. 끌링 그죠? 얄름꽃 라이크 좋아요 잊지 마시고 얄름꽃 채 네. 그 쉐어하는 거 공유 잊지 마시고 얄름 서브스크라이브 구독하는 거 잊지 마시고 얄름 끌링 꽃 끌링도 이나캅 예,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십시오. 네,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진짜 들어갈게요. 네, 감사합니다.